자, 많지는. 으아, 살아있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산물을 부탁해 수부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양수산부 공식 파트너 유튜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부의 해수부, 뭔가 철저한 게 안 틀리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달 제철 수산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건데요. 과연 5월, 6월 제철 수산물은 어떤 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이달의 수산물 첫 번째는요, 바로 조피볼락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럭 들어보셨죠? 5월 이때가 가장 육질이 단단해지고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횟감으로도 지금 이 시기 5월달이 가장 좋고요. 매운탕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럭이 최고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어를 추천드립니다. 청어를 하면 생각나는 게 과메기만 생각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5월 이철에는요, 우리나라에도 청어가 잡힙니다. 이 시기에 나오는 청어회는요, 별미, 특미 이 정도로 이 시기가 아니면 정말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청어가 나올 때 꼭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가 아주 저렴해서 가성비 대비 만족도가 가장 좋은 괴감이 청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밖에도 다시마 밴댕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5월에 가장 제철 수산물은 바로 이 멍게인데요. 비단 멍게, 돌멍게, 그리고 꽃멍게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같이 한 번도 먹어봤는 얘기 했습니다. 이 세 개의 멍게를 가지고 어떤 게 가장 맛이 좋고 어떤 게 가장 향이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맞다! 여러분들도 댓글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맛있다는 멍게를 댓글로 한번 적어주십시오. 첫 번째 소개할 멍게는 가장 대중적인 이 바로 꽃멍게입니다. 보통 꽃멍게는 바다의 파인애플이라고 합니다. 꽃멍게는요,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만 서식을 하고 우리나라 중에서도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서식을 합니다. 남해나 거제 통영에서 양식을 많이 하고 특징은 바다의 향이 아주 강하고 식감도 좋고 가장 대중적인 이 멍게가 바로 이 꽃멍게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단멍게입니다. 오, 생겼는 게 딱 봤을 때 뭐 복숭아같이 생긴 거 맞죠? 근데 이쁘기는 정말 이쁩니다. 이 비단멍게는 저를 바다의 복숭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지막 돌멍게입니다. 돌이 아니고 돌멍게입니다. 돌멍게는요, 식감이 아주 단단하고 향도 좋고 돌멍게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게 돌멍게 소주잔, 이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자, 바다 향의 돌, 향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3종 멍게를 썰었어요. 어떤 게 가장 맛있고 또 어떤 게 가장 향이 짙고 또 어떤 게 식감이 가장 좋은지 직접 손질해서 먹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꽃멍게를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잘라보겠습니다. 입하고 항문하고 잘라내고. 와, 양 많이 나오네. 야, 색깔 한번 보소. 이 분홍빛의 오렌지색의 냄새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야, 멍게에 강한 아주 진한 바다 향이 납니다. 좋습니다. 이따가 이거 한번 다시 씻다가 굵직굵직하게 이랬으라니 맛있다고. 자, 요거는 꽃멍게입니다. 꽃멍게. 다음에는 돌멍게. 와, 이제 돌같이 된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소리는 안 난다. 물컹물컹 물컹물컹. 오, 이야, 한치 뭔가 쑥 들어갈 데도 없는 것 같은데도 딱 칼이 들어가 보니까 쑥 들어가네. 소주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소주잔 안 되겠는데? 그지? 자, 손가락 푹 집어넣어가. 이게 수율은 정말 적었다 맞지?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봐. 자, 나왔습니다. 이만한 껍데기의 양은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가성비는 별로다. 야, 소주잔 되구만. 딱 네 점이 나옵니다. 저 큰 돌멍게 한 마리에. 자, 마지막에는 비단멍게입니다. 자, 만치면? 자, 만치면? 와, 으아, 살아있네! 임마, 내가 봤을 때 20대다, 이거.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야, 딱. 야, 근데 이게, 만져보니까 아주 이거, 와, 무게도 묵직하게. 야, 죽이는데.
와, 이 수율은 끝판왕이다, 지금. 와, 이마들. 껍질이 붙었는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 아주 단단한데? 와, 이거 봐봐. 야, 이 완전 여기는 방건조 오징어 같은 느낌인데. 자, 냄새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오우, 상당히 진한데? 껍데기가 얘 붙어있는 게. 못 먹은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먹어봤나? 선거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 썰어봤는데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난다. 첫 번째 꽃멍게는요 1kg에 7마리짜리인데 한 마리 썰어보니까 요만큼 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멍게는 1kg에 6마리짜리인데 양이 요만큼 나오고 비단멍게도 1kg에 8마리짜리인데 이만큼 나왔습니다. 자, 가격은 자연산 꽃멍게가 킬로에 10,000원, 자연산 돌멍게가 킬로에 13,000원, 마지막 비단멍게가 킬로에 18,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가격은 가장 비싸지만은 가성비는 비단 멍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꽃멍게입니다. 이야, 입에 여차말자 입 안 전체적으로 와, 한 개 멍게 고유의 향 있잖아요. 그게 확 퍼집니다. 오, 다시 한 개만 더 먹겠습니다. 적당히 부드럽고 식감도 좋고, 야, 아주 맛있습니다. 다음에는 돌멍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확실히 맛이 틀려. 약간 돌멍게는 꽃멍게에 비해서 달아. 향은 꽃멍게가 좋은데 아주 오묘한 매력이 있다. 마지막에 비단멍게입니다. 저는 비단멍게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비단멍게가 여기서 가장 비쌉니다. 이거는 게임 상대가 안 된다. 이야, 일반 국내 프로리그의 축구선수하고 최정상 프리미어리그 선수의 그런 차이다. 이 맛이 났나? 비단멍게는요 껍데기 쪽에 방건조 오징어처럼 그 부분 식감이 사각사각사각 하면서 식감도 좋고 그리고 향은 야들 못 따라오는데 꽃멍게의 한 3배 정도의 강한 향이 느껴집니다. 이거를 답을 낼 수가 없는 게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선배님, 혹시 눈 감고 다 맞출 수 있어요? 눈 감고? 네. 맞출 수 있지. 내 뭐고? 미각의 달인. 지난번 쇼츠에 못 맞췄는데. 아니야. 그럼 안 돼. 처음부터 준비를 해왔네. 1번이 뭐다, 2번이 뭐다, 이런 것들도 다 맞춰볼게. 그 전에 세 개를 다 먹었으니까 입을 해석을 좀 해야 돼. 사심은 무슨 사심? 뭐야? 술을 따라줘야지 맛있지. 야, 이게 술을 따라줘야지, 안 그러나? 자, 잠깐만. 어우, 좋다. 쓰다. 자. 자. 1번입니다. 네. 와. 오케이. 1번. 1번. 2번입니다. 2번. 3번입니다. 1번은 아삭, 아삭하이. 식감도 좋고 향이 확 돌아, 그냥. 이거는 말할것없이 비단멍게. 2번은 그냥 그거보다 약한 꽃멍게. 자, 마지막은 달달하이 돌멍게. 정답! 맛 자체가 세 가지 다 매력은 있지만은 입에 엿보면 그 미세한 그 차이가 어떤 거는 약간 달고 어떤 거는 약간 강한 향을 쏘고 그 차이가 일반 사람들도 요거 한 개씩 먹어보면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거야.
야, 여러분들 오늘 저는요 이제껏 한 대 모아놓고 묶이는 처음입니다. 근데 막상 묶어보니까요 확실하게 맛이 다른 맛을 냅니다. 가장 강한 맛을 내는 게 바로 비단멍게, 그 다음에 꽃멍게, 마지막에는 돌멍게는 약간 바다의 향은 조금 적지만은 감칠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멍게를 3종을 시켜서 가족끼리 재미나게 저처럼 눈도 가리고 한번 맞춰보고 3개를 한 대 갖다 놓고 먹으면요 확실한 그 맛을 알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멍게 3종 영상 어땠습니까? 오늘은 5월 제철 수산물인 멍게를 소개를 했는데요. 6월에는 6월 제철 수산물로 재밌게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촬영은 여기까지예요.